오늘 뭐 경기 치르면서 조그만 희망을 찾았던 것이 굉장히 승점 3점을 가져오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. 좀뭐 선수들이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이나 운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번 경기는 잘될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었는데 좀저 개인적으로 긴장도 많이 하고 오늘 뭐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도 좀 있었는데 오늘 선수들이 투혼도 발휘해줬고 경기력도 상당히 내용적으로 잘 풀어나갔던 것 같고요. 또 오래간만에 무실점 경기한 그런 부분도 선수들한테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. 남은 기간 또 여유가 있으니까 준비 잘 해서 수원전에도 꼭그 이겨서 강등 안 당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지혜를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뭐또 경기력을 미드필드에서 또잘 풀었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 경기 운영하는 그런 미드필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고 더 자신감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승리를 하고 아니면은 무승부하면서도 좋은 경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에 굉장히 내용도 좀 저조하고 결과도 좀안 좋았는데 준비 기간이 또 넉넉하기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도 또 준비시키고 전술적으로도 더 완성도를 좀 높여서 제가 뭐 특별하게 선수들한테 주문을 안 해도 며칠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그 간절함이나 정신적으로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간이 우리한테는 더 소중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. 뭐 올해 연승 한번 없었는데 꼭 연승을 해서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.